중학생 3학년들하고, 아, 2학년 안 쳤구나. 2학년들은 안 치고. 3학년들 시험 친거 알죠? 잘 쳤다 했죠? 고등학생들도 시험 친거 알죠? 우리 학원 고등부에서 100점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100점 맞기가 얼마나 힘든데. 드디어 100점이 나왔으니까 니들도 열심히 해.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자, 갈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그러면 1번은, 아, 안 켰네요. 네. 우린 좋은 친구들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e are good friends. 우린 좋은 친구 사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여러분들 풀었는 거 이렇게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뭐 문제를 제대로 안 보는구나.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본다는 게좀 범위가 넓잖아. 제대로 안 본다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수학 공식 풀듯이, 저기, 선생님이, 안 좋아하는, 뭐, 몰라요. 뭐, 효과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떤 학원들마다 특색이 다 있고, 특히 수학 학원은 뭘 하냐면, 양치기 합니다, 양치기. 양치기가 뭐예요, 양치기. 한번 왔을 때막 50문제씩, 100문제씩 막 풀리고 이런 거죠. 숙제로 뭐, 200문제, 300문제 내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뭐, 안 좋지는 않겠지. 근데 애들이 되게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생겨. 양치기 시키면 워낙 해야 될게 많으니까 애들이 문제를 꼼꼼하게 안 봅니다. 꼼꼼하게 안 보고 그냥 머리 텅텅 비우고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냥. 그게 과연 공부에 좋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면 니들 영어도 수학처럼 수학 양치기 하듯이 하고 있어. 그냥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따위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거 찍고 지나갑니다. 나는 양치기 안 시키는데 왜 니들은 양치기 하듯이 그렇게 시험 칩니까? 그래갖고는 절대로, 몰라, 한 80점대는 나올 수 있겠지, 양치기 하면. 근데 그 이상으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난 양치기를 안 시킨단 말이야. 자, 그러면 2번.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너의 형 친절하냐고 묻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야? Brother kind, is your brother kind? Your brother 안 만져봤자 he니까 is he kind잖아요. 그냥 you 모이면 뭐 압니까? Is he kind 해야 되는 거고. Yes, he is. No, he isn't.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3번은. 여러분들, 제발 내가 부탁 하나 있는데, 문제 풀때 해석해. 알겠습니까? 3번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애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 애니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Vegetables. And does not like vegetables. 그 다음에 뭐 4번은 간단한 표현이네요. 문제도 쉽고요. 나 엄청 피곤하다. Very tired now. 됐습니까? Very tire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 지금 엄청 피곤하다고 그랬잖아. 그 뭐라 그랬길래 뭐라고 앞에서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뭐라고 물었더니 I am very tired now라고 할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하니? 너는 사니? 어디에 사니? 이 근처에. 그렇죠. 너이 근처 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당연히? Near here. So do you live near here? 그이 근처 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배웠어요?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한다고 배웠죠. 그렇습니까? 자, 4번 돌아가서 뭐라고 물었길래 I am very tired now 라고 할까요? 그렇죠. How are you now 라고 물었겠죠. 안부를 물은 거죠. How are you? 했더니 이게 you는 I로 바꾸고 are는 I'm의 M이 되고 how에 대한 대답 very tired가 온 거죠. How are you now? I'm very tired no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문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답 써놓은 거 보니까 가관 아닙니까? 가관. 자, A가 뭐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라고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그러면 가만 봤더니 자, A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들은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냐, 조부모라 하죠, 조부모. 그들은 너의 조부모냐? 라고 물었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물으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Are they your parents? 하겠죠. 그렇죠? 그들은 너의 조부모님들이니? 그런데 조부모가 많다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라니까 no, they are not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 답은 they are not이겠죠. 근데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칸수에 관계없이 칸수에 관계없으면 no, they aren't 해놓고 여기다가 누가 grandparents만 적어놨던데 no, they aren't my grandparents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냐 그랬으면 아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라고 해야 유어는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마이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그랜드페어런츠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잔소리 결정판 만든 게 바로 이 대화야. 이 대화 두 번째 대화. 자, 뭐라고 물었어. 히에 대해서 스니커즈가 뭐야? 스니커즈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스니커즈의 뜻은 운동화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웨어를 넣으라고 그랬어. 웨어. 그러니까 그는 운동화 신냐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신는데 안 신는데 신는다 그래놓고 그가 뭘 한대? 이 댐은 뭐 대시고 왔겠어? 스니커즈 대시고 왔고 올더타임의 뜻은 항상이지 항상 always하고 같은데 always하고 넣는 위치는 다릅니다. always는 뭐가 들어갈 위치 이렇게 얘기했죠. always는 그렇습니까? 뜻은 같지만 올더타임은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운동화를 항상 뭐 한다라고 얘기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럼 일단 먼저 A가 한말 그는 운동화 신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야 돼요? 스니커스 했겠죠. Does he wear sneakers? 했더니 그래 하겠고 그는 입는다. He wears them all the time. 무슨 does야 does는 운동화를 하냐? 어? Yes, he wears them all the time이죠. 제발 뭔 소리 하는지 좀 보라고요. 내가 이런 걸 수업할 때 내가 안 하냐? 맨날 이 댐이나 여러분들 약간 두드레기 나지 않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늘 수업해야 될게 it이 있거나 they가 있거나 them이 있거나 he가 있거나 she가 있으면 아또 선생님이 얘기하겠네. 그다음 계속해서 뭐 얘는 다 맞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되게 잘 맞추네요. Does Lisa hate you? 리사가 너를 싫어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싫어한다. No, she doesn't. 그러면 되겠죠. Doesn't 뒤에 생겼다면 No, she doesn't hate me 하면 되겠죠. 나를 미워하지 않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도 내가 만약에 이게 학교 시험이었고 니들이 이렇게 해갖고 틀려갖고 오면은 내가 막 딱밤 한 10대씩 때리고 싶어. 10대씩 그러면 제발 버릇이 안돼 있는 사람은 이런 시험 문제 풀때 여기다가 물음표 좀 써놔 그냥. 1번하고 2번은 물음표 좀 써놔 제발. 이래가지고 1점 2점씩 까먹으면 행복하냐? 선생님 저 100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점이 아니야. 왜? 물음표 안 써가지고 부분 점수 깎였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다 맞춰놓고 왜 틀리냐고. 그래 안 그래 지인아? 그래갖고 1점 2점 깎여 먹으면 기분이 좋겠냐? 그치 지민아? 그랬습니까? 안쓴 사람 있다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프레드는 자 이거 칼질학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가 프레드는 무엇을 좋은 컴퓨터를 뭐하니 가지고 있니? 그럼 프레드는 갖고 있니? Does Fred have 무엇을? A nice computer. 됐습니까? Does Fred have a nice compu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강아지는 소파 위에 있니? 누가? 너의 강아지가 어디에? 소파 위에. 뭐하니? 있니? 너의 강아지 안 만들어봤자? It. 그럼 그것이 있다는 it인데 is it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is it 할 때인데 it 자리에다가 is your dog 하면 될 거고. Is your dog?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On the sofa. Is your dog on the sofa? Yes, it is on the sofa. No, it isn't on the sof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셀리는 무엇을 별명을 뭐 한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셀리는 안 갖고 있다.
Sally doesn't have 무엇을 a nickname. 그렇습니까? 그다음 그린 선생님이 우리한테 매우 친절하시대. 누가 그린 선생님이 누구한테 우리한테 어찌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그래서 Mr. Green is very kind to us.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관로안의 지시대로 바꿨어라. Sam and Henry are my cousins. Sam과 Henry가 나의 사촌이라 했는데 아니라 했으니까 Sam and Henry aren't my cousins. Are not 하든지 aren't 하면 되겠죠. They aren't my cousins. Lisa doesn't study math every day. Lisa는 매일매일 무엇을 뭐 하지는 않는다? 수학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 여기 not을 빼버리면 리사가 매일 수학 공부한다를 만들란 얘기고 리사가 매일 수학 공부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된다? Lisa studies math every day. 여러분도 아직 studies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까? 알죠? 그쵸? Lisa studies math every day. 네. 그 다음에 평소문으로 does를 watch 속에 다시 집어넣으란 얘기네요. 지금은 너의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후에 TV 보시냐 했는데 뭐 너의 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에 TV를 보신다로 만들어 했으니까 누가 your dad가 뭐 my dad 해도 맞다고 하겠습니다. my dad가 your dad가 뭐 한다? watches 한다. 무엇을? TV를 언제? after dinner. Your dad watches TV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TV 시청하시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뭐뭐 are very sad now. 누군가가 지금 매우 슬프다고 했는데요. 뭐 당연히 your mom is very sad now 해야 되겠죠. 안만 길어봤자 she고 Dan and Ryan they고 뭐 those girls 안만 길어봤자 those girl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we are. 그다음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 그녀는 내 선생님 아니다라는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she isn't my teacher. 그다음에 these shoes these는 선생님이 뭐랑 맨날 비교합니까? these하고 뭐하고 비교해요? this하고 비교하죠. this 뒤에는 단수, these 뒤에는 복수.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n't clean.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안만 길어봤자 하란 얘기네요. 뭐 1번 I am not a good daughter죠. I am not a good daughter. 나는 착한 딸은 아니야. 그 다음에 it isn't Jane's pencil case. 이것은 Jane의 필통이 아니다. They aren't in the classroom. 그들은 교실에 없다. 자 여기에 be 동사 중에 딱 하나만 다른 뜻이죠. be 동사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그렇죠? 있다랑 이다. 1, 2, 3, 4, 5 중에서 뜻이 다른 비동사는 누구예요? 물론 사용되는 건 뭐 isn't, aren't, am not 이런 게 다양하지만 뜻이 다른 건 하나죠? 누굽니까? 5번이죠. 없다란 뜻이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죠. 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떻지 않다. 어떤 것이 아니다. 네, 얘는 where에 대한 그러니까 얘는 없다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샘이 매일매일 개를 산책시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대요. 샘은 매일매일 개를 산책시킨다. Sam walks the dog every day. 그다음에 미나앤 수지 야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do their homework together. 미나와 수지는 숙제를 함께 한다. 자, 그래서 얘를 그냥 day로 해서 자, 그들이 하지 않는다는 뭐 했어요? 그들이 하지 않는다. They don't do라고 했죠. 그들이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do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 They don't their homework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They don't do their homework. Do they do homework? Do they their homework 아니고 do they do. 제발 얘 좀 빼먹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기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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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다
너 이거 왜 맞다냐? 그러니까 맞다고 했잖아. 근데 너 문제 안 했잖아. 너 정신 나갔구나. 그러면 똑바로 안 되겨? 너 비동맹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왜 보필 거라고 하는데? 비동맹이란 거야? 니네 성격도 다 엄마한테 보내줄 거라고. 이거 봐라. 내가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봐라 해. 너는 스포티지 마. 너는 뭔가 좀 피곤 무치한 피아다. 너 왜 맨날 시험마다 이러냐는 거야? 얘는 왜? 양식이 아니야? 뭐? 왜? 이거 돈 쓰지 않는 거? 그것들은 하면 뭘 그것들을 해?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알아.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틀린 녀석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Tom plays soccer well. 탐이 축구 잘한다 그러고 있네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죠? 일단 뭐 여기에 팀이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플레이스 한거 맞고 축구하다에 여기에 더쓸 필요 없고 틀린 데 없고요.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되네요. 이 문제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밑줄을 없애고 다음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봐야 될 부분이 넓어지죠. 생각해야 될 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이도를 낮춰놓은 거죠. Does she have a breakfast죠? 자, 여기에 soccer하고 breakfast.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뭔가 공통점이 있는 단어인데요. 뭐였더라? 그렇죠. 더를 쓰지 않는 녀석들이었죠. 특히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식사명 앞에 어나 더 이런 거 붙일 때도 있었습니다. Nice breakfast, delicious breakfast 이렇게 할 때는 어나 더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표현에서 안 쓴다고 했던 것들이죠. 명사와 관사 파트에서 했습니다. The baby doesn't sleep well. 틀린 부분이 없죠. 그 아기가 the baby는 he나 she니까 he doesn't sleep well. 잘못 잔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go to bed before 10? 너는 10시 전에 자러 가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Greg and I 안만 길어봤자 We니까 We don't talk very much.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두 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을 줄였을 수 없는 것은 He is 줄였으면 뭐가 된다? He's my little brother. 그는 나의 남동생이다. You are 줄였으면 You are 14 years old. 너는 14살이다. They aren't Americans. 그들은 미국인들이 아니다. This is는 줄였을 수가 없고요. She isn't kind to me. 그녀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것도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브라운 씨는 그렇죠. 브라운 씨 직업 묻기 표현이죠. 그래서 What does Mr. Brown do? What does he do? 그의 직업은 뭔지, 뭐 하는 사람이니?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는 스파게티 좋아하니?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가 스파게티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뭐다? Like spaghetti?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 미나는 버섯을 먹지 않는다니까, 미나, Does not eat mushroom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완성되면 너의 여자 형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니?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니가 되겠죠. 너의 여자 형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너의 여자 형제가 긴 머리 갖고 있니? 이렇게 하진 않죠. 뭐 여자 형뭐너 니네 언니 머리 기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영어스럽게 하면 너의 여자 형제가 긴 머리 갖고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Does your sister have long hair?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하 and 민호는 안만 길어봤자 we, 대인데 does not know가 아니고 do not know 해야 되겠죠.
한번 길어봤자 해봤더니 미체하와 미노, 다시 말해 그들이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동통이 아닌 거 We are from Germany. We are from Germany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Germany는 코리아 같은 거야, 코리언 같은 거야. 그렇죠. 코리아 같은 거라 했고, 그러면 코리언과 같은 건 뭐였더라? 게르만이라 했죠. 게르만, Germ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m and Greg, 안만 길어보다 데이가 They are the same age는 무슨 뜻이에요? Sam과 Greg는? 그쵸. age의 뜻이 뭐다? 나이죠, 나이. 명사로서. 같은 나이다. They are the same age. 나이 같아, 걔들. My parents, 안만 길어보자 데이니까 They are in the kitchen. 그들은 부엌에 있다. 그 다음에 니네 영어 선생님 누구냐? 아, 우리들의 영어 선생님은 누구냐? Who is our English teacher? 새 학기가 시작돼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 누군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re they your cousins? 그들은 너의 사촌이니? 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발견되겠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쫙 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것은 선생님이 뭐 많이 얘기했던 그런 유형이다. Who are you? I'm 재호. 누구야? 나 재호야. Do you like baseball? Yes, I do. 너 야구 좋아하니? 그래, 난 좋아한다. Yes, I am baseball. 그래, 나는 야구다. 이럴 수 없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가는 방법 묻고 있고요. I go to school on foot. 걸어서 간다. Where is Anne? Anne 어딨니? She is in the bathroom. 화장실에 있어. Do you know that girl? Do you know her? 한 거죠. 넌 그녀를 아니? 저 여자니? No, I don't know her. 난 그녀를 몰라. 예, 그 다음에 미주친 동사의 형태가 올바른 것은 dad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시는 착한 분이다. 그 다음에 he studies Chinese this year. 그는 올해는 중국어 공부를 한다. The baby cries every night. 그 아기가 매일 밤마다 운다. She relaxes 소리를 끝났으니까 relaxes on the sofa. 그녀가 소파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 Ben talks about his friends so much. 그는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한다. 오케이. 뭐 이런 문제 틀릴 게 있나요? 이 3번 문제 틀리면 뭐 어떤 대책이 있을까? 뭐 쓰기를 무지하게 시킬까요? 동사 쫙 해갖고 동사 내가 프린트 쫙 해갖고 얘들 3인칭 단수형으로 한세 번씩 써와 막 이러면 숙제 낼까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뭐 승빈이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봐. 어? 뭐 때릴까 이거 틀리면? 아 이딴 걸 틀려 막 이러면서? 어?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생각해. 나는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어. 이거 뭐 나는 이런 거를 틀리는 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때야 당연히 틀리겠지. 초등학교 뭐한뭐 6학년 뭐 이럴 때 틀리는데 중학생이 틀리는 건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어? 톡으로 보내주려고? 뭐 단톡방에 이런 걸 틀리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뭐 좋은 아이디어 좀 우리가 토론 좀 해봅시다 우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번. 나머지, We are firefighters. 우리는, 자, B동사의 의미,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요. B동사는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인지 구분하기도. 그러니까 딱, 14번 문제를 딱 보고, 아, B동사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라는 걸 묻는구나 하는 순간, 선생님이 수업할 때 B동사의 두 가지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 그거를 구분하자라는 얘기구나. 알아야 되겠죠. We are firefighters는 뭔 소리예요? 우린 소방관이다. 그럼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어떤 것이다라고 하고 있죠. Carl is my little brother. Carl은 나의 남동생이다. 하니까 1번, 2번. Your bag is under the table. 네 가방이 탁자 밑에 2번이죠. 3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4번, 5번도 이다라는 뜻이면 되겠죠. Is the bag on the chair yours?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렇죠. Is it yours? 끄덕이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자 위에 있는 그 책, 그거 네 거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다를 이니로 했을 뿐 뜻은 이다죠. 그래서 체어 위에 있는 더북이 네 거냐? 오케이. 그래서 이거 4번 고른 사람은 뭐 물음표 있는 것만 고른 난너눈 달렸니 이런 건가요?
물음표 있는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하는 건가요? My puppy is 1 year old. 내 강아지는 몇 살이다? 한 살이다. 있습니까?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선생님 다인데 얘는 얘만 묻고 있습니다. 4번만 묻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 출제 의도를 모르는 거죠. 이 문제 왜 냈는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눈치 없는 친구 있습니다, 보면은. 눈치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칼질하기. 누구는 너의 할머니, 그녀는 어디에 사시니? 그래서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사시니? Where does your grandmother live? 그 다음에 누구는 서윤이는 얼마나 자주 토요일마다 무엇을 영화를 뭐 한다 본다. 서윤이가 본다. 서윤이 watches. 서윤이 안 만기려봤자 she니까 she watches movies every Satu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왜? 너는 엄마야, 내가 조만간 전화 통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것 같냐? 왜안 물었을까? 90, 90대로 물어봐도 왜안 물었을까? 마음이 급했나? 해석이 안 됐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해석 문제도 빌려야 될까? 그치? 이해는 돼. 뭐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계속 반복돼서 틀리는 거를 안 틀리기 위해서 계속 세워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뭔가 사람이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양치질을 한다. 매일 반복해. 너희들 시험을 치는 건 매일 뭐 자주 하는 행동이잖아. 시험 치는 거, 학교 갈 때, 뭐 어떤 길로 가는가, 양치질 할 때, 그러면 뭐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 아,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양치질 잘하는데 이가 엄청 썩었다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경우 뭐 가끔 있죠. 나 열심히 양치, 예를 들어 다리가 그런 경우 있다. 나 열심히 엄청 열심히 한것 같은데 너이왜 이렇게 썩었어? 막 이러는 경우 있잖아. 엄마 그런 거못 봤나 이런 거는 있거든. 그럼 걔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먹고 양치질을 하루도 이가서 먹을까? 뭔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되면 다음번에 내가 딱 시험을 할때 계속 막 시험이라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시험지 받아들면 막 풀어 그냥 자동이 하는 거예요. 막 풀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 그때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실수해서 틀렸는데 한번 잠깐 멈춰가지고 똑같은 너무 반복된 실수를 하지 말아. 그니까 너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안 맞는데? 어? 왜 팔꿈치로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왜? 아, 제 실수가 확인합니다. 아, 그래. 네 실수가 안 읽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느 거 실수하는 거 완전 몰라서 틀린 거야, 감독자. 어느 거를 완전 모르고 틀린 거야. 아, 이거, 깜짝이야! 이럴 리가 있었나? 이게 어디에 있는 거 없어? 그럼 다 실수를 틀린 거야? 다 실수를 틀렸는데 왜 이렇게 틀린 거야? 아, 이거, 10개를 실수로 틀렸다고? 아니, 말이 돼? 10개가 실수면 그 실수가 아니지. 그것도 실수야.
내가 너한테 이 일을 처음 하는 거야? 어?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실수가 다섯 번. 와, 너 있잖아. 막 양치질 진짜 막 하루에 다섯 번씩 했는데, 아, 임플란트, 이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응?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맨날 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네가 지금 현재 랭킹 1위야. 어? 랭킹 1위라고. 그러니까 너 맨날 시험 치고 아씨 이거 실수로 틀렸다. 아씨 이거 실수. 아 이게 있었네. 막 이런다니까. 그거 좀 그만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 순빈아 너 실수했구나 맞게 해줄게. 이럽니까? 정신 차리세요. 어? 내가 정신 차리라고 할 때마다 넌 맨날 끄덕끄덕 합니다. 너 같은 애는 내가 몇 번, 많이는 아닌데, 어? 몇 번 봤어. 진짜 더럽게 안 고쳐져요. 어? 내가 너한테 문제 두 번씩 보라고 얘기했어. 어? 나중에 두 번씩 볼 시간 없어. 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중학교 때는 그래도 두 번 볼 시간 있어. 고등학교 때 두 번 볼 시간? 웃기고 있네. 한 번도 더 못 봐. 응? 그 버릇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건데? 똑바로 안 봤다. 실수했다. 어? 그렇구요. 계속해서 그래머타 바꿔주세요. 너 지금 충격요법이 필요한 지경까지 와 있어. 나 얘기했지. 나 애플을 나 똑같이 계속 하고 있어. 자,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뭐 워크북은 16백원 다 했죠? 네? 뭐 깜짝 놀라서 쳐다보지 마세요. 당연한 거 보고 있는데 워크북도 꺼내놔야 되겠죠? 잉? 오케이. 네. 두 개를. 그러면 딱 봐 두 대 맞으면 되겠대, 우리 지민이. 오케이. There is there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어디에 누가 뭐 한다. 1번 문장은 어디에 누가 뭐 한다라는 의미가 완성돼. 어디에 상단에. 결국 동전이란 동전이 있다는 얘기하고 싶은데 동전이 결국 몇 개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a coin in the box죠. 오케이. 그러면 어느 1, 2, 3인 그만할까? 오케이. 원인 경우하고 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원은 절대로 안 되고 every인 경우 이렇게 나눴었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확실히 원이다. 아 이건 뭐 좀 그렇죠. 일 뭐 뭔가 불특정한이란 말이 뭐라 했어. 그 다음에 every. 그러니까 얘는 1번이죠. 1번 동전이 몇 개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결국 어디 묻는 문장인데 어디에 공원에 누가 뭐하니 벤치가 있니. 근데 벤치가 몇 개 있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여기 한 개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그렇죠. Is there a bench in the park? 더덕은 셀 수 있나 없나? 더덕은 셀 수 있나요? 당근 셀 수 있어 없어? 더덕 세겠어 못 세겠어?
도덕은 영어로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이런 호기심 안 생겨요? 미국 애들 영어를 먹을까? 아니 참, 영어를 먹을까? 도덕을 먹을까? 도덕을 먹는다면 영어로 뭘까요? 맞네, 오. The dog 이라고 돼있는 The dog. Mountain Herb 써있네요. Mountain Herb. 산에 사는 허브랍니다. Whose roots have restorative property? 뿌리가 뭘 가지고 있는, 회복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산에 있는 허브. 더덕이라고 그러네요. 얘들은 결국은 더덕, 에이구, 미국 애들 안 됐네. 더덕도 모르네. 더덕 구워서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습니까? 먹어봤지? 맛있지? 괜찮지 않나? 별로야? 아, 맞다. 우리 지민이의 특징은 그렇지. 고기파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 FC. 그렇죠. 여기 S 안쓴 녀석이죠. 그러면 in the sea 어디에 바다에 누가 뭐 한다? 많은 물고기가 있다니까. 가볼까요?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승빈아, 선생님 진짜 걱정돼 죽겠어. 진짜 내가 한뭐 4, 5점 네가 아는 거에 비해서 4, 5점 깎아 먹을 것 같은 내가 으이 자식아 이러고 말았네. 너는 10점 이상 까먹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왜, 시험 칠때 막, 뭐 불안해? 어? 손이 막 떨려? 어? 그런 것도 없잖아. 헤헤 웃고 있잖아. 그치? 네가 중2 때 시험 치고도 헤헤 웃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온더 소파, 소파 위에 개몇 마리가 없다라는 얘기다. 개? 한 마리가 없다니까 그걸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There is another. On the sofa. 그 다음에, chopsticks, 젓가락, 어디에, 탁자 위에, 무엇이 있니? 젓가락들이 있니라고 물어야 되네요. 그래서,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젓가락들이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그렇죠. Are there chopsticks on the table? 있으면 뭐라 그래요? Yes, there are. 데이라 하면 좀 그거랑 헷갈린 것 같아. 없으면 no, there aren't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미치즈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결국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누가 뭐 한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보면 이 문장은 어디에 누가 뭐 한다, 뭐 한다는 다 있다죠. 어디에 뭐가 있다 아니면 어디에 뭐가 있니 아니면 어디에 뭐가 없다 이세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전체 다 가도. 그러면 1번 문장은 어디에 한국에 뭐가 있다? 사계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There are four seasons in Korea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어. 이제 알때 됐죠. 됐습니까? 잠깐만. 뭐가 하나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선생님, 한번 정도는 봐줄 수도 있겠죠. 그쵸? 한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다음번에 또 그러면, 그때는, 딱밤을 한 200대 때릴 수도 있고, 이마에 빵꾸가 날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basket 어디에 바구니 속에 누가 뭐하니 샌드위치들이 있니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바구니 속에 샌드위치들이 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Sandwiches in the basket 해야 되겠죠. Are there sandwiches in the basket. 그 다음에 여기에 watch가 뭐 보다란 뜻도 있지만 이건 보다가 아니고 뭐겠어요. 시계겠죠. some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명사 써야 되니까. 내 가방 속에네요. 와우, 부장 가방? 그쵸. 내 가방 속에 시계 몇 개가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There are some watches in my bag.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어쩌고저쩌고. 자, 결국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어디 속에, 그잔 속에는 뭐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잔 속에 뭐만 있는 건 아니다.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까? 딴 것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잔 속에 물만 들어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 자, there isn't, 자, only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뜻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only가 없을 때는 there isn't water in the glass은 그냥 잔에 물이 없다죠. 근데 only 하나 넣었을 뿐인데 there isn't only water in the glass는 뭐냐? 물만 있는 건 아니다란 말이에요. 물은 있어 없어 그러면 이 표현에서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물이 들어있는데 물 말고 딴 것도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얼음도 같이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칼질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이거 날라가죠.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서 날라가고. Seasons 물어야죠. 이제 Are there in Korea? How many seasons are there in Korea? There are 4 seasons in Korea.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기. 이 호텔에 음식점이 없대요. 오케이, 음식점 몇 개가 없다? 아유, 이놈들 되게 따지네. 한 개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한 개도 없다. 그렇죠? 어디에? 이 호텔에 누가? 뭐 한다? 없다. 그러면 음식점이 식당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죠. 식당이 없습니다. There is no restaurant. 어디에? In this hotel. 그렇죠? There isn't a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이 식당에 식당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텐데? 그렇죠.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hotel? Yes, there is. No, there isn't.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가 계속 보니까 특징은 어디에란 말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아이고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어디에 이런 말들. 보통 이런 there is, there are 표현 같은 경우에 우리만 해석해 놨을 때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은행이 있다가 뭐였어요? 은행이 있다. There is a bank. 그렇죠. 은행이 있니? There are a bank. 어디에? Around here. 그렇죠. There are a bank. Around here. 그래서 있으면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isn't.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그림들이 있대요. 많은 그림들이 있다. There are many pictures. 어디에? On the wall. There are many. 여기에 many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 준비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pictures 쓰면 안 되죠. pictures. There are many pictures on the wall.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Are there many people? 어디에? In the amusement park? 하면 되겠죠. The amusement park라 해야 되겠죠.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amusement pa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any는 그래서 뭐로 바꿨을 수 있나요? A로 시작하는 애가 있죠? A lot of. 맞습니까? A lot of 같은 말? 뭐가 있다? Lots of. 됐습니까? Okay. There are lots of pictures on the wall. Okay. 계속해서 어디에가 보이고 있네요. 어디에. 그럼 고양이가 있다란 말로 시작하죠. 고양이가 있어요. There is a cat. 어디에? In the box. 뭐 죽은 고양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식했다, 그치? 됐습니까? Okay. 고양이는 좋아해? 동물은 다 싫습니까? 아, 정말 개는 좀 괜찮다 그랬나? 개도 무섭고. 동물 왜 이렇게 무서워해? 뭐, 어릴 때 뭐 안 좋은 추억이 있나요? 아, 물리뻔 했습니까? 어디서? 산에서? 누가? 지인이 니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인이 니가 물리뻔 한 거야? 큰 개였어? 작은 개도 무서워요. 포메라니안이라는 애들 있잖아. 왜 약간 조그만한 게 사자처럼 생기고 까만해. 걔들 성질 되게 더럽거든. 어?
저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 귀여워! 이러다가 시대 뭐, 어, 너 좀 그래. 그냥 목줄 안 하는 문제네, 그치. 쌤 목줄 꼭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한 개가 있나, 여러 개가 있나, 뭐가, 한 개가 있냐고 물어요? 여러 개가 있냐고 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들이 있나요? 물어야죠. Are there books? 그렇죠. Are there books? 어디에? Under the chair. 하면 되겠죠.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전부 쓸 줄 아시죠? 물음표 빼뜨리지 마시고요. Are there books under the chair?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명사와 관사 파트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풀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규칙 변화, 규칙 변화라고 해놓고 규칙이 또 몇 개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다 미리 자 밑에 있는 설명 보기 전에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밑에 거 보기 전에 이거 딱 봤으면 내가 기억나는 것까지 생각하든지 뭐 옆에다 적어보든지 하면 정말 문법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안 보고 그냥 두 번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규칙은 S 붙인다 였어요.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ES 붙이는 경우가 있네 해놓고 정리해보면 무슨 소리? S, Z, X, X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 봤더니 뭐 패밀리가 패밀리즈 되는 것도 했던 것 같은데 아 뭐 플러스 Y? 다 플러스 Y는 뭐로 바꾼다? IES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패밀리즈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패밀 뭐야 이상하게 적었네? 여기 I가 없네? 마음이 급하니까 선생님 엉망진창입니다. 써놓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싶었어.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몸 플러스 y는 그냥 s 한다까지 써도 좋고요. 토이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났나? 푸 소리가 남았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울프는 울브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게 맞는지 뭐 s 쓴다. girl girls lion lions. 그 다음에 스즈 시치와 o가 있네요. 자, 아 맞다. 그거 두 개 빼먹었네. 그치. 자, 내일 선생님은 뺐죠, 설명할 때. 그쵸. 빼고, 이제 밑에다, 일단, 뭐, 여기다 쓸까요? 오, 뭐 플러스 오면, 뭐 플러스 오면, 그냥 S다 해서, B, D, O, Z다. 그리고 자 플러스 오면, I, E, S다. 그래서, 뭐, potatoes 였다. 그래서 이제 뭐 불러왔냐 독일 삼총사 독일에서 발명된 세 가지 물건은 뭐였더라 피아노즈 포토즈 그 다음에 칼하고 똑같은 오토즈 자동차들 됐습니까? 자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 이름 남학생들은 많이 알던데 독일의 유명한 고속도로 이름 몰라요?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 못 들어봤어요? 이거 못 들어봤어요? 아우토반? 어? 독일 고속도로가 그 속도가 제한이 없어요. 네 달리고 싶은 대로 달려라. 워낙 안전하게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거. 워낙 뭐 직진성도 좋고 뭐 도로폭도 넓고 그래서 막 400km 막 이래 달리는 애들도 있어. 우리나라에 있냐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달릴 만큼 아래답게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 그렇죠? 전에 한국 여수와 한국은 처음이신가? 뭐지? 그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하는 거 있잖아. 거기 독일 애들 와가지고 걔들 뭐 여러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 애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 하면서 좋아했던 게 뭐였는지 알아? 등산.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서 산에 갈라 그러면 한참을 막 3시간을 뭐차 타고 가야 된대. 응? 그렇죠. 우리는 뭐, 그 앞에 봐도 사이고, 뒤에 봐도 사이고, 옆에 봐도 사이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걔들. 그렇죠. 터널 위험하다, 터널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도로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차 가다가 졸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해놨지. 하여튼 그러니까 넓고 이렇게 때문에 속도 무제한. 그러니까 여기 아웃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우토반 할때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아우토반 이게 자동차 길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토가 그래서 오토가 자동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독일에서 온 자동차라는 뜻의 단어고요. 피아노도 뭐 여러분 베토벤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피아노로 작곡한 사람들 독일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도 독일에서 발명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독일어에서 온 단어들 같은 경우에 그냥 S만 씁니다. ES 하지 않고요. 뭐 독일 참조사가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더 했었네요. 아 맞다. 이거 깜빡했네. 이런 거. 나머지는 다 했었습니다. 스즈슈치, 스소리, 스소리, 쉬치 소리. 그래서 뭐 토메이토즈 하면 되겠죠 뭐. 에이, 박스, 박스, 이즈, 피아노, 예외, 포토, 여기다 오토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비디오도 씨, 뭐, 예외겠다.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모음 플러스 오라서 S 붙인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자음 플러스 Y, 시티, 시티즈, 베이비, 베이비즈. 그 다음에 뭐, 보이, 보이즈, 데이, 데이즈, 토이, 토이즈. 리프는 리브즈고, 리브즈는 조심해야 될게 있었죠. 그쵸? 우연히 leave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가 he나 she나 it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랑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이게 어떤 문장 속에 있을 때 이렇게 leaves를 만나면 떠나다의 3인칭 단수형인지 낙엽의 복수형인지 됐습니까? 이거 하시고요. knife, knives, wife, wives, wolf, wolves. 그 다음에 얘도 예외가 있었지 않나요? 이규식에 예외가 있었는데 저또 그림 그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구였어요? 룹스였습니까? 지붕들 그림 안 그려도 되죠? 그렇습니까? 어, 눈 베린다 그리지 마라 뭐 이렇게 좀잘 그리면 모르겠다 그 다음 10번 그 다음 불규칙 변화입니다. 맨은 맨이 되죠. 맨맨 그리고 맨맨 할때 선생님 뭐도 설명했었냐면 워머니 복수형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얘를 제발 좀 이제 똑바로 좀 읽자 그랬어요. 얘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위민이라 그랬어. 위민. 맞습니까? 오케이. 이제 세 번째 얘기했으니까 두번 남았다. 디나 위민. 네, 풋은 핏. 차일드는 children. 아이의 자, 이 차일드 children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랬냐? 아이의 발음이 달라지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합니다. 다음 중 미출신 아이의 발음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이건 child라고 생각하는 애가 이걸 child런이라고 읽으면 얘를 i라고 착각하겠죠. 얘는 e가 됩니다. 그러니까 i가 i였다가 e 됐다가 하는 거 소리도 알아두시고요. child, goose, geese. 그리고 foot, feet, goose, geese를 보고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이 가끔씩 있다라 그랬어. 얘는 이거라 했습니다. 마치 오면 이이다. 이건 규칙이 아닌 거야. 됐습니까? foot, feet, goose, geese. 그 다음에 단복수 같은 거, 뭐, sheep, 뭐, fish는 fish다. 한 녀석 빠졌죠? 수박했으니까. deer도 뭐가 된다? deer가 된다. s 쓰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읽기 같은 거 리너스뱅크 같은 거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표현 만날 때가 있냐면 이런 표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물고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일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종류가 여럿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복수형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이런 어항이 있어. 됐습니까? 물고기 자체도 많지만 종류도 다양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어학을 보고 many fish가 살고 있고 종류가 많다라는 뜻으로 many fishes라고도 할수 있다. 알겠습니까? 뭐 틀어놓고 있나? 아 예쁘다. 근데 얘들 수초어항이 잘못 키우는 애들인데 대단한데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여기 사는 물고기들이 이제 그냥 뭐 물고기 키우는 취미면 다 똑같은 그냥 물속에 물고기 넣어놓으면 끝나는 줄 알고 애들도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좀 화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애들은 탕가니카라는 호수에 사는 친구들인데 아프리카에 얘들은 알칼리성 물에 살거든요 약간. 그래서 호수 근데 수초는 산성이라야 살 수가 있어. 약간 약산성. 그래서 얘들이 이 종류의 물고기들하고 수초는 같이 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신기하네.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화려하면서 동시에 수초까지 키우는 건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뭐 일단 피시즈라는 걸 어떨 때마다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좋아. 근데 뭐 frui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food도 그렇네. 얘들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food 음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일단 중1들한테 셀수 없다라고 가르치워요? 셀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읽기 하다 보면 food라는 걸 만날 때가 있어. 그럼 이것도 음식의 종류가 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다 이런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fruit 무슨 뜻입니까? 과일이죠. 얘는 셀수 있는데 S 안 쓰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또 헷갈리겠네. 셀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이게 과일이라 뜻인데. 근데, 프루츠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프루츠 칵테일. 그렇죠? 그럼 프루츠 칵테일은 그 칵테일에 들어간 과일의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다 S를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PC는 무조건 PC, 에헤헤헤, 이렇게 S가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선생님의 책이 틀렸어요, 막 이러면서. 피시즈가 어디서 내가 분명히 배웠는데,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는 셀수 없는 이유가 몇 개가 있었더라. 뭐, 하나씩, 뭐, 한꺼번에 하기 네 가지가 있었나요? 뭐 일단, 뭐부터 해볼까? 단어 하나 얘기해. 일단, 워터부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워터. 써놓고 이제 워터에 대한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또뭐 쓸까? 러브 좋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구미 쓰면 되겠네 구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더는 셀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은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대,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를 못 쓰는 이유는, 얘는 뭐, 대신, 얘를 못 쓰는 대신에, 어떻게 한다? to, 그렇죠. glasses of water라고 한다 했고, 얘와 같은 애들이 뭐, 의외다. 초딩들한테 설명하면 깜짝 놀라는 뭐, 브레드 같은 거 있죠, 브레드. 빵을 못 써요, 선생님! 이런다니까. 그렇죠? bread.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money 같은 애도 있죠. money. 그다음에 또뭐 이걸 못 써요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뭐 치즈? 뭐 이거 알겠지? 치즈 뭐 이런 것들. love 얘를 보고 뭐라 그랬냐? 영어로는 idea라고 그러고 뭐좀 고급스러운 우리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추상 명사 마음 속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구미를 보고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고유명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거. 됐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뭐, the sun, the moon, the sea, the sky. 뭐 제임스, 마이클 이런 것들 얘는 뭐 파리스, 뉴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건 두개 맞는지 고유한 이름이나 고유명사 얘기하죠. 특정한 형태가 없는 명사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어나 어는 쓸 수가 없고
얘가 기초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요. 항상 무슨 형으로 쓸 수밖에 없다? 단수형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워터 종족들 나와 있죠. 주스, 슈가, 워터, 러브피스, 제임스, 서울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더 선이 빠져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옵니다. 근데 더 선도 마찬가지 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지구가 아니고 어떤 뭐 우주여행 하다 보니까 뭐 하나의 은하계 안에 태양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선생님 이거 S 붙었는데요? 그렇죠. 제임이 여러 개가 아니고 사람 이름인 거죠. S가 붙어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 애들 있다니까? 선생님 이거 S 붙었어요. 여러 명이에요. 제임들이냐 이거. 오케이. 울지 말고 뚝. 그러니까 물질명사 해수량표. 워터 종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워터와 똑같은 이유로 못 쓰게 되네. 그래서 뭐 of coffee? 그렇죠. A cup of coffee 또는 A cup of tea. 그렇죠. 공통적으로 어떤 드링크? 핫 드링크죠. 그렇습니까? 물론 나는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컵이라고 해야 돼요. 컵을 이상하게 쓴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종이 한 장은 뭐다? Paper. 그렇죠.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A piece of cake. A piece of pizza. A piece of brea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터나 주스나 밀크는 어떤 드링크? 콜드 드링크 기본적으로. 그래서 물한 잔. A glass of water. A glass of juice. A glass of milk 하고요. 아까 피자랑 브레드랑 치즈 나왔는데 또 나와? 그래서 뭐 오브 피자? 그렇죠. A slice of pizza, bread, cheese. 됐습니까? 칼로 한번 잘라낸 거. A slice of. 오케이. 그래서 슬라이스 치즈라고 있죠? 슬라이스 치즈.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네모나게 표정되어 있는 거. 잘라서 파는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선생님 치즈 원래 생긴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 난 치즈가 다 이렇게 얇고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줄 알았어. 근데 원래 치즈는 일정한 형태가 없죠. 그렇죠? 그냥 덩어리죠. 그냥 지 멋대로 생기는 거죠. 지가 생기고 싶은 대로 덩어리죠. 그리고 뭐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눌러서 팔죠. 이거 압축해가지고 눌러가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A bottle of beer, a bottle of wine. 그쵸? 좋아하잖아. 위를 넣어야 되나요? 동네에서 만나갖고, 이제 스무 살, 대학교 1학년 돼갖고, 뭐야, 야, 우리 한잔해. 이러면서 여기서 막 먹고, 막, 왜? 하고 막 길거리에서. 그러다 나한테 걸리면 혼난다. 내가 할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에 한 번, 야, 지인이 우리 동네 살아가지고, 내가 한번 술, 그때 추석이었나? 하여튼 그때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해롱해롱 해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 또 마주쳤네. 진짜. 지민이 같았으면 선생님 탁 때리고 도망갔을 건데. 그쵸. 그렇죠. 해롱해롱 할 때가 기회다. 이러면. 자, 그래서 바를이 뭔 뜻이었어요? 병이었죠. 한 병에 맥주, 한 병에 와인. 물론 얘를 이제 따라서 마실 때는 뭐, glass of wine 이렇게 씁니다. A glass of wine. 그 다음에 a glass of be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f sugar, 뭐 of salt였더라. 그렇죠. A spoonful of sugar, salt였죠. spoonful. 두 스푼이면 여기다가 s 붙이다 씁니다. Two spoonfuls of sugar, salt. Two slices of pizza, three cups of coffee.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S 붙이지 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단위를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 오케이,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좀 짜증. 여러분들 뭐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 이제 어나 더는 가르치는 사람도 참 이거 힘들어요. 왜 어나 더는 가르치는 사람이 왜 힘들까? 지겨워서 그렇다. 많이 해서 그렇다? 아니, 나는 안 힘들어. 나는 힘들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얘에 대해 설명하기가. 왜 설명하기가 어렵냐면, 이 어에 대한 얘기가 바로 우리말과 영어에 이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뭔가 차이가 난다라는 게 많이 보이는 게이 어하고 더에 대한 얘기거든요. 됐습니까? 자, 뭐 얘기했잖아. 우리말하고 영어의 차이점. 얘들은 뭐를 무지하게 따지고, 셀수 있나 없나 무지하게 따지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처음 봤어. 이런 느낌도, 좀 이런 느낌도 얘가 전달할 수 있죠. 지금부터 우리가 뭐 얘기 한번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얘기 한번 해보자. 나는 어제 연예인을 만났어. 뭐 연예인 영어로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I met the entertainer겠어? I met an entertainer겠어? I met an entertainer. 그렇죠? 뭐쭉 글을 어떤 글을 읽고 있는데 I met an entertainer 했어. 그러면 an entertainer로 시작했네. 이제부터 왜이 사람에 대한 얘기 그 다음부터 the entertainer. 뭐 아니면 뭐그 사람이 he나 she나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전달한단 말이야.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자. 근데 그게 하나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또 그림으로 표현하면 확실하게, 얘는 확실하게, 저 뒤에 계시는 분은 확실하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확실하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이거인 것, 원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특정한 뭔가 하나. 그 다음에 절대로 원이 될수 없는 every나 per였죠.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자,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수라야 된다. 조건이 이것 또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 그리고 이거란 말이야.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water, love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건 어디에 걸린 거야? 여기 걸린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oks 당연히 안 돼. 여기 걸리는 거죠. 됐습니까? 둘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일단 뭐 one 이거 얘기하는 거죠. one 그 다음에 every라는 세 가지 이유로 쓰인다. 됐습니까? I ate an apple for breakfast. 얘는 셋중 뭘까? 그렇죠. one이죠. 사과 한개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 개안 먹어도 나 돼지 아니야. 그래서 사과 한 개면 충분해. 됐습니까? He visits his uncle once a month. 얘는 뭐 때문에 왔다? 그렇죠. 에브리 때문에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죠? 이렇게 나가고, 뒤에 있는 게 앞에 나와. 지민아, 너 그거 틀렸었지? 여기에 있는 더즈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times does he visit his uncle? A month.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관사 더. 정관사 더를 쓰는 이유가 좀, 이렇게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선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어서.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셀수 없는 명사 취급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부터 얘기할까? 문장 몇 개로 이루어진 거?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였죠. 북 해놓고 그 다음에 더 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뭐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요. 됐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이게 둘이 똑같다 그래서 원래는.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내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문 닫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There is a door behind you. Please close the door.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니들 뒤에 문이 하나 있어라고 일단 문 닫으려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 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냥 이 세상 모든 강아지가 다 개가 다 하얀 게 아니고 저 나무 밑에 있는 그 개는 하얗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나무 밑에 있는 그 개가 뭐였더라? 더 dog under the tree 였죠. The dog under the tree. 그러니까 is white. 이런 식으로 수식어였죠. 수식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그쵸? 이제 보면서 생각을 떠올려 봐야죠. 자, 특정한 것, 명확한 것, 뭐냐? 이거 1번과 2번에 대한 얘기죠. 1번과 2번.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명사의 종류나 단복수에 관계없이 쓸 수도 있다. 이걸 이제 초딩들이 많이 또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어떻게 돼요? 더 러브가 어떻게 돼요? 더럽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 말고 그 사람 더럽. 오케이. 그래서 이제 1번이죠. 1번.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아니 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거. I have a box. The box is heavy. 상자가 있는데 딴 상자 말고 그 상자가 무겁다. 아참 이거였네요. 그렇죠. 아까 빠뜨린 게. 그렇습니까? 그렇죠.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거. Set up plays the piano. 그래서 어떤 표현 같은 경우 악기만 하지 말라 그래서 악기를 뭐 한다는 표현? 악기를 그렇죠. 연주하다라는 표현에서 악기 앞에는 덜을 쓴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는 얘한번더 정리하면 되겠다. 만약에 내가 1, 2, 3, 5까지 떠올랐으면 됐습니다. 4번은 다음번에 내가 전번에 몰랐으니까 다음번에 맞춰야지.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미리 정리해볼까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더라? 그렇죠. 용도대로 쓸 때. 그러면서 이제 용도대로 쓸때 하면서 어떤 표현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좋아. 어? 그렇죠. 저렇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용도대로 쓰이는 거 그게 고투베드였죠. 용도대로 사용될 때. 됐습니까? 자러 가다. 용도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그렇죠. 운동을 하다, 어떤 스포츠를 하다, 운동하다. 근데 운동하다는 표현 중에서도 그공 가지고 노는 것들이야. 됐습니까? 요가하다는 플레이 요가가 아니고요. 두 요가야. 그러니까 두 요가. 공 가지고 하는 것만 플레이 합니다. 운동하다, 운동하다 떠올랐습니다. 나는 거 이제 줄줄이 사탕 들어온 거죠. 뭐라고? 그렇죠. 식사병. 근데 붙을 때도 있다 했어. 예, 왜 해놓고, 선생님 개떡같이 쓰네. 예, 왜 해놓고, 나이스 디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식사인데 이상하게 보이네. 식사.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그렇죠. 과목. 됐습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지금 하잖아요. 스터디 뭐 하고 있어? 스터디? 이거 남의 나라 말왜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지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 얘기했던 더, 선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빠트린 거뭐 있나요? 어? 버스? 아, 그렇죠. By bus. 그렇죠? By bus는 근데 뭐하고 똑같다 그랬더라? On a bus, on the bus 할수 있다 했습니다. 버스 타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식사, 운동 경기를 하다란 표현일 때, 운동 경기 하다, 과목, 교통 수단 할 때, 용도대로가 빠져 있네요. 용도대로 쓸 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I have breakfast at 7. 나 7시에 아침 먹어. He plays basketball on Sundays. Every Sunday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go to school, go to bed 여기서 있네요. 네. There is 오늘 했지만 오늘 한 거지만 뭐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there 뭐 단수명사 그렇죠. There is 단수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복수명사고요. 없다. There isn't. There aren't. Is there? Are there? Yes, there are. Yes, there is. No, there isn't. There aren't.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가 계속 또 어디에 보이는 거죠. 어디에 그래서 책이 한권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책한 권이 있다. Book 어디에? On the desk. 그 다음에 여러 권이 없대요. 이번에는 책들은 없다. There aren't books 어디에? On the desk에. 책한 권이 있니? Is there a book on the desk? 있어. Yes, there is a book. No, there aren't, isn't.
No, there isn't a. Okay.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것만 안 했고요. 그렇죠. 1분은 몇 초니?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초들이, how many seconds. 한 개 있니? 여러 개 있니? 여러 개가 있니니까, is there, are there, are there in a minute. 미누테 라고 외웠어. 나는 안 외워져서. 여러분도 여러분들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참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 그렇게 뭐라 해놓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리드뱅크 합시다. 너무 문법만 했다 그치? 문법만 하죠, 쌤. 하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져 있을 리가 없고. 자, 일단 각자 스스로 뭐 읽고 문장 풀어보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못 드리고요. 한 6분 정도 드리면 충분하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An interesting fish lives in the deep sea. It is called a viper fish.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아, 마스크 쓰고 읽기 힘들다. It uses light. Many parts of its mouth can light up and glow in the dark. Okay, 그 다음에 당연히 when it opens its mouth it looks like a Christmas tree. Okay, 그 다음에 when little fish see the beautiful bright light. See the beautiful bright light. They swim over to the viper fish's mouth. They swim over to the viper fish's mouth.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the viper fish shuts its jaw and swallows them. The viper fish shuts its jaw and swallows them. For the little fish, the light show is over. For the viper fish, a delicious dinner is served. Hey, 알고 있었던 건가요? 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까? 네, 처음 보는 거다. 깜짝 놀랐습니까? 뭐 그냥 그렇죠. 깜짝 놀랄 것까지 있겠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맨날 뭐 다큐멘터리 봐라 좀 봐라 그러는데 귀찮죠, 싫죠. 자, 그래서 제목은 뭐가 적당해요? Okay, the viper fish is light fishing이 어울린다? Okay, 그러면 the viper fish is scary face는 왜 답이 안 되나요? Viper fish의 무서운 얼굴. 그렇죠? 선생님같이 생겼다 이런 건 얘기 아닌 거죠. 그러니까 the viper fish is sharp teeth는 그렇죠? 날카로운 이빨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Colorful skin. 화려한 피부.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reat enemy. 엄청난 적. 훌륭한 적이라고도 하지 않겠죠. 그렇습니까? 큰 적. 천적이라고 하면 되겠죠. 천적. 천적에 대한 얘기. 누가 바이퍼 피쉬를 잡아먹으려고 사냥하려고 한다는 얘기 없죠. 예, 그래서 2번은 그럼 뭐가 되는 거? 몇 번이지? 2번인가요? 예. 그래서 얘가 사냥하는 방법은 결국 2번이죠. 또. 아, 아니네. 1번이네. 그쵸. 그니까? 이거는 이런 애가 있죠. 이건 뭐, 아귀죠, 아귀. 예, 아귀죠. 아귀, 알죠? 아귀찜, 뭐, 이렇게. 아, 좀 안 좋아하는. 아, 생선은 또 어때? 오직. 빨간 고기. 닭고기는? 닭고기 괜찮. 그러면, 닭, 어? 껍질, 뭐, 이런 거. 닭은 그렇게 비계는 많지는 않죠. 그러면, 닭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아, 역시 빨간 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그럼 돼지고기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어, 그래, 돼지고기. 아, 일단 많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 안 맞다. 어, 뭐야, 승빈이는 뭐가 좋아? 아, 그러다가 또 질리면서 돼지 먹을 거. 와우. 그렇군요. 생선은? 고등어랑 참치. 고등어랑 참치는 좋아한다. 또? 생선은 안 좋아한다. 아, 초밥은 좋다. 골고루 좀 먹어라 이 똥강아지라. 자, 그 다음에 원수가 그러면 이거 뭔 뜻이죠? 3번이다? 네? 3번이 있어 이게? 아, 한번? 아, 일, 뭐 어느 게? We eat, 아 1번이 이게 한번이다. 아. We eat out once a week. 그쵸? 우리가 뭔 eat out 지금 뭐겠어요? 그래서 외식 한다는 얘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 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기 힘들 텐데. Okay. Once you start it, you must finish it. 그러면 once you start it, you must finish it은 이건 뭔 소린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트에 느낌을 넣어줘야지. 그렇죠. 일단 네가 시작하면 너는 끝내야만 한다. 그렇죠. 시작하면 끝을 봐야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once가 여러분들 무슨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번 이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시작하면 끝내야지. 끝이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야 게 나옵니다. Once you begin to read this book, you won't be able to stop. So, won't be able to에 대해서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뭐 계속 해봐 그래. 좋다. 오케이, 여기에 해석이 You won't be able to stop이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언제 일을 얘기하는 거야? 미래.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럴 수, 할 수 있다야 할 수. 여기는 not이 들어가니까. not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다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뭐지?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근데 자, 이런 얘기에서 좀 우리가 뭐 할 때 조동사라는 거 배웠을 때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되는데 하다시는 뭐 s 붙어 있거나 이런 거 다 떼버리고 원래대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 쭉 하다가 거의 마지막에 조동사는 동사 한 개에 몇 개씩밖에 못 쓴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신랑이 있으면 신부 한 명씩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신랑이 있으면 신부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뭐 신랑 한 명인데 신부가 둘이고 이러면 되겠어? 안 되잖아.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은 안 된대. 승비야 망했어. 꿈을 버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하고 뭐하고 같이 쓰려니까 will하고 can을 함께 쓰려니까 얘가 뭐로 바뀐다? be able to. will be able to 하면 not이 없이 will be able to 하면 언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가능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미래와 능력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다시 들어가니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래에 불가능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once you begin to read this book, 일단 네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to read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어? 그렇죠. 네개 중에 뭐예요? 그렇죠. Once you begin it이죠. Once you begin it. Once you start it. 그러면 한 가지 더할것 같은데, 얘 리딩으로 바꿔 쓸수 있냐, 없냐, 이 얘기도 할것 같은데.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죠? 되는 애들이 begin만 그런 게 아니고, begin이랑 똑같은 뜻을 가진 start랑, 그 다음에 like랑 비슷한 뜻을 가진 love랑, 그 다음에 정반대 뜻을 가진 hate랑, 그 다음에 continue가 있었습니다. 지금 뭔 얘기했냐?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싫어하다, 계속하다, 이런 얘기는 뭐뭐 하는 것 자리에 뭐가 오든지, 이게 오든지 상관 없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줘야 돼.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일단 예방접종 하나 하자. 그쵸? 예방접종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비할래? 뭐 비해도 되고. 레인 쓸 거야? 레인 동사니까. 알았어. It will rain tomorrow.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내가 비가 온다면은 Ctrl C 해놓고 보지. If Okay, 하면 뭐 내일 내일 그냥 온다면 지형을 바꾸고 난리야. 우리는 축구를 할수 없을 것이다. 오케이. 양념 몇 가지 냄새가 납니까? 두 가지 양념 냄새가 나죠. 미래와 할수 없음. 뭐 일단 그거니까 we be able to play soccer.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자꾸 미칠 거야? 이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어디가 틀렸냐? 이렇게 해줘야 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뭐좀 어려운 얘기 할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설명할게요.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은, 자, 만약 라면에는 위를 넣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속에는 뭘 넣으면 안 된다고? 위를 넣으면 안 된대요. 됐습니까? 만약 라면에 위를 넣으면 안 돼. 됐습니까? 뭐 라면에 계란 넣어도 되고요. 파를 넣어도 되지만, 알겠습니까? 위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will 넣고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it이랑 어울리는 건 rain이야, rains야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이거를 원래 정식 명칭은, 자, 우리가 축구할 수 없게 되는 게 무조건 일어날 일입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조건이라면? 그렇죠. 이 부분을 보고 조건이라 그랬죠. 그 조건이 언제 있을 일일지라도,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무슨 표현으로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표현으로 미래를 대신합니다. 글씨가 안 보이나요? 됐습니까? 조건문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중학생들이 무지하게 틀리는 표현, 문법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다시 한번더 얘기했습니다. 만약 라면에 will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if 없는데 쓰면 왜 하지? 자, 일단 네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너 멈출 수 없게 된다는데, 네가 멈출 수 없는 게 무조건 일어날 일이야. 일단 그러니까 일단 네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라는 게 뭐다, 이것도 하나에.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will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네가 시작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일단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됐습니까? 그럴 때 여기 절대로 위를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I have seen the elephant just once.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건 중 여러분들 뭐 이제 중2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죠?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 이거 보고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게 될 이것도 예방접종하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요. 우리말에 없는 시제야. 그냥 나는 해본 적이 있다. C는 여러분 알잖아. 그렇죠? C는 어디서부터 왔어? C소 C이죠. 그렇죠? PP형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뜻이란 말이야. 나는 본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끼리를 몇번본 경험이 있대? 딱한번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once가 한 번이라는 뜻도 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many times 됐습니다. 몇 번? 한 번.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보겠습니다. Away. 그래서 뭐 얘기할 것 같죠? 지금 쓸 필요 없어. 됐습니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럿이냐 하나냐 그렇습니까? PC 같은 경우에 여럿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오케이, deep이 뭐였죠? deep 깊은 그렇습니까? 그럼 in the deep sea야 뭐 in the deep sea in 깊은 바다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얘랑 합쳐서 뭐다?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할것 같죠? 그렇죠? Viper fish. 바이퍼가 뭐야? 바이퍼. 바이퍼 하면 이제 흡혈이란 뜻이야 원래. 쭉쭉 빠는 거. 됐습니까? 원래 그런 거 뭐, 바이퍼. 입 모양이 좀 뭔가 빨판처럼 생겨서 그런 거 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has a very special way of hunting. 자, 이거는 써먹을 일이 많죠. 그쵸? 자, 그러면 사냥하는 방법, way of hunting, 자전거 타는 방법, bike, way of riding a bike. 그쵸? 피자 만드는 방법, 피자는 못 세니까 way of making pizza. 뭐 깜짝 놀랄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way of making pizza. 됐습니까? 써먹을 때가 되게 많은 표현이에요.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할 때. 됐습니까? 예,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비워놓고 뭐 들어갈래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뭐 얘기하겠죠? 요 ing에 대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it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it uses light. 뭐 라이트의 다양한 의미 여기에서의 의미 하겠죠? 라이트가 어떤 시로도 쓰이죠? 어떤 밝은 또 정확한 맞는 라이트 이게 정확한 맞는이죠? 뭐 대답 안 하는 애들보다 훨씬 나아. 가벼운도 있지 않았나요? 가벼운. 됐습니까? 얼마 전에 했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parts of its mouth can light up and glow in the dark. 오케이. 라이트업이 뭐예요? 라이트업. 빛을 내다. 글로우. 내가 저러니까 내가 환장할 일이죠. 오케이, 라이트하고 라이트 뭐요? 어? 그렇죠. 빛이 나다죠. 라이터와 같은 뜻이죠. 예. L하고 R하고 한국 사람한테는 뭐다 리을인가요? 그다음에 여기에 왜 C's가 아닌지 이런 얘기 하겠죠. 그니까 그다음에 브라이트가 뭔지 브라이트. 밝은. 그니까 라이터하고 같은 뜻이죠. 데이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it open, 잇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It looks like a Christmas tree. 오케이. Look at은 무슨 뜻이에요? Look at. 뭐뭐를 쳐다보다. 그러니까 look like는 그렇죠.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어떤 것 같이 보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묻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뭐 이세 대한 얘기 할 거고 뭐할거 많다 그치. 그다음에 데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Well, they are inside its mouth. Life is shut its jaw. 뭐 shut 대신에 C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그쵸? 그렇잖아. 맞잖아. 그쵸? 그렇습니까? 우리 그 영화 제목 중에 뭐가 있어요? 조스. 조스란 영화 몰라요? 알고 있죠? 뭐, 들어는 봤죠? 누가 출연하죠? 그렇죠, 상어가 출연.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스가 상원자인데, 원래 조는 여러분들, 조가 무슨 뜻이죠? 턱이죠, 턱. 아가리. 됐습니까? 아가리. 아가리. 오케이. 그 다음에 스왈로우는 무슨 뜻이죠? 저러고 있습니다, 내가. 성빈아. 너무 공부의 끈을 너무 놓은 것 같다, 승빈아. 응? Shallow, swallow 뭐? 그렇죠, 삼키다죠, 삼키다. 근데 얘가 삼키다란 뜻도 있고 다른 뜻도 있던데. 뭐 날아다니는 애 이름도 이거던데. 그다음에 뱀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다음에 for the little fish, the light show is over. Be over 한번 be over. 그래요? 게임 오버는 뭔데? 비 오버 끝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E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해도 되죠? 그렇잖아 아닌가요? For the fish, a delicious dinner is served. 오케이. Serve가 무슨 뜻일까? Serve가 무슨 뜻일까? Serve가 무슨 뜻입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그거 하게 될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얘는 뭐였더라? 야, 언이요. 둘 중에 뭐야 일단? 언, 피쉬. 리브야, 리브야, 리브즈야. 그쵸, 언이라 했는데. 됐습니까? On interesting fishy. It lives in the deep sea. 됐습니까? 그래서 흥미로운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대요. 어디에, 어디에 산대요? 깊은 바다에 산대죠. 심해라고 하면 되죠. 심해에 산다. 네. 오케이, 궁금하면. 네. 왜 너도 입에서 빛이 나고 싶어? 오케이, 벌레 들어간다. 안 돼요. 오케이, 준비됐죠? 그 다음 거 가볼까요? It is called a bifurcation. 됐습니까? It은 뭐?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어려우니까 쉽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한다는 얘기했어.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한대. 그래서 the interesting fish 대신 왔죠. The interesting fish is called a viper fish. 그렇습니까? 지민이 저렇게 대답하려고 애쓰는 거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민이가 하고 싶었던 거를 그대로 하려면 The interesting fish in the deep sea 이렇게 해야 돼.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그 흥미로운 물고기 야망기로 왔다. 그래서 이시 얼마나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 이 세상에 만약에 이시 없었으면 이럴 뻔했다니까. The interesting fish in the deep sea is called a viper fish 이럴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고마워하세요, 길 가다가. He, she, it 만나면. 됐습니까? 네. 길 가다가 it을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진짜 없을까? 어? 길 가다가, 없다에 거는 사람은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 가다가 it 만날 때마다 자기 머리 땅밥 때리세요. 몇번 맞는지 한번 보자. 됐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영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 여기에 it is called a bifurcation인데 얘는 왜 이꼬라지에 놔야 됩니까? 오케이. 콜이 부르다잖아. 그래, 그럴까? 왜? 그거야, 콜, 세 번째 녀석을 썼다? 어, 그럼 무슨 시다? 그럼 요거랑 합쳐서, 어떻다가 되냐, 불린다죠. 물고기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 바이퍼피쉬야 이래요. 아니면 얘가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불린다.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 되는 표현이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interested가 안 되는 ed형은 배운 바 ing형이 뭐다?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죠. 이 물고기가 흥미로워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흥미로움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ing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lives in 이유는 얘기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녀석 준비됐죠? 가볼까요? It has a very 그렇죠. It uses light. 됐습니까? 오징어잡이 배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오징어잡이 배본적 있잖아. 그렇죠? 뭐 TV로도 봤죠. 그렇죠? 뭐불 켜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it은 계속해서 이번에 뭐 대신 왔다? The bifurcation. 됐습니까? The가 붙어야 되죠.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y of hunting 뭐 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the bifurcation uses light 불빛을 라이트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불빛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the car is light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차는 가볍다죠. 무슨 가벼운 차다. 됐습니까? 이때는 반대말이 heavy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저 뒤에 light가 동사로 쓰이는 거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method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method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방법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자, 방금 뭐 가르쳐줬다? way의 동의어 가르쳐줬습니다. 됐습니까? way는 method하고 같은 뜻이다. 둘다 방법이란 뜻이다. It has a very special method of hunting. It uses light. 미끼로 뭘 쓴다? 불빛을 쓴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둘중 뭡니까 얘? 그렇죠. 됐습니까? 뭐 하는 방법? 사냥하는 방법.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야 됩니까? 명사가 돼야 되니까 동명사 현재 분사. 동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많이 쓰인다 했습니다. Way of doing, way of doing. 그다음 다음 문장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Many parts of 왼쪽 오른쪽 Its mouth can light up and glow in the dark, in the deep sea. deep sea면 깊은 바다면 뭐 light 뭐 bright 하겠어, dark 하겠어, dark 하겠죠, 됐습니까? 뭐 얘는 뭐 many 뒤에 셀수 있는 거 복수형 와야 되는지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it is 하고 it 하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light up이 무슨 뜻이에요? 그 밝게 빛나다, 밝아지다, 환해지다. 아까 여기 있던 light는 명사고요, 여기에 light는 명사고 여기에 light는 동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성빈이 덕분에. 성빈이 덕분에. 우리 학원에 너랑 이름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초등부에도 있고. 자, 됐지?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갈 뭐야? 입을 뭐 했? 입을 벌리다죠. 입을 벌리다인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입을 벌렸 쓸 때죠. 그렇습니다. 벌릴 때 그것은 뭐 같이 보인다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래서 뭐? When it opens its mouth,
It looks like a Christmas tree. It은 계속해서 뭐 대신 왔다? The viper fish 됐습니까? The viper fish 대신 오겠죠. 검색해 보세요. 구글에다가 바이 아마 안 해보죠. 그래서 이 회는 뭐 하는 회이다? 자, 오케이. 네, 자, 이대답들을 차례죠.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at does it look like? 그렇죠. What does it look like? It looks like a Christmas tree. 뭐 같이 생겼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얘는 이거 중에 뭐 골라라라는 건 뭐겠죠. 일단 이게 뭐야? 어떤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송생물의 사실이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시제 써야 되고 리들 피시는 안 만기려봤자 리들 피시는 안 만기려봤자 오케이. 자, 여기에 이실라면 여기에 이게 있어야죠. 됐습니까? 데이죠. 그거 두 가지 물어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했을 때 그들이 뭐 한다? 그렇죠. 걔한테 간다라는 얘기죠. 준비됐죠? 가볼까요? See the beautiful bright light. They swim over to the viper fish's mouth. 그래서 when은 아 when이란다. 여기에 이 데이겠죠? 그렇죠. 이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little fish 대신 왔죠. 아, so little fish swim over to the viper fish's mouth. 계속해서 뭐뭐 했을 때죠.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 아름답고 bright 무슨 뜻이에요? 밝은이죠. 반대말은 그렇죠. dark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라이트 명사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 저게 뭐지?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뭐야 이 깜깜한 바다에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쉬운가 봐뭐 재밌는 거 하나 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의 중요한 문법이죠. 그래서 여기 뭐 once they are inside its mouth, viper fish 뭐 해버려요? shut its jaw and swallows them. little fish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them을 와야 되죠. once가 무슨 뜻이라고? 일단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The little fish. 그렇죠. 그래서 once the little fish are inside it, viper fish's mouth. 일단 viper fish의 입속에 little fish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viper fish가 shut 해버린다. 아가리를 닥쳐버리고 그리고 swallows 해버린다. 삼켜버린다. 자, 초등 중1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여기에 swallows 써야 되죠. swallows 써야 되는데 일부러 뭐 해놓고 그렇죠. 이거 해놓고 속이는 거 진짜 좋아한다니까. 됐습니까? 또 여기에 걸려가지고 버둥버둥거리는 사람 없겠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한테는 what fish. 그래서 준비됐죠? The show is over. 불빛쇼가 뭐 했다? 끝이 났다. 쇼는 이제 끝. 그니까 정신 차릴 때 이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for the viper fish에게는 뭐가 어 delicious meal is served. 그러면 serve의 뜻이 뭔지 물어봤는데 serve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제공하다죠. 그래서 보고 다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is served 형태로 쓰였냐? 자, 식사가 제공을 하는 거야, 제공되는 거야. 그래서 바이퍼 PC가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is called, 여기도 is served. 입장 맡긴 어떤 시랑 비동사랑 섞었어야지. 됐습니까? 그리고 빠트린 거는 없고, 그럼 이제 숙제들 쭉 나가겠죠. 수고했습니다.